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스포르테 캄피나스 TF3 이 모델을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축구화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터프하고요. 실제 제품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만족도는 뭐 한두 가지를 빼놓고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가장 사실 이 제품을 사서 좀 구매하면서 기대했던 건 제가 사용하지 않았던 브랜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해서 사용해봤을 때 생각보다 이제 다른 제품들하고 만족도가 꽤나 높은 제품이었군요. 뭐이 제품을 좀 소개를 하자면 일본에서 설립된 브랜드고 1970년대부터 오치아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설립한 회장이 축구 선수 겸 생산을 만들어서 이제 축구화 이런 거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2003년도에 이 오치아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의 데스포르테라고 이 제품의 축구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풋살화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여기서 취급하는 제품들은 풋살화 종류고요. 그리고 제품 전체 자체 이름은 풋살화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풋살화에서 말 그대로 이제 아이시 인도어 코트 버전과 아스트로 터프 두 개의 버전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이제 회사의 특징을 좀 보자면 제품을 공급해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카포나 사카, 일본에는 카모라든지 키시샵,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샵들에 한해서는 그리고 또뭐 스포츠 갤러리 이런 데 보면 별주 모델이라고 해서 그 매장에만 주어지는 이제 컬러에 아니면 약간의 좀 디자인을 다르게 해서 그런 제품들 별도의 별주 모델들이 나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그 전에는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구입해서 제품을 좀 리뷰해서 좀 그걸 이야기 해드리자면 제품 전체의 이핏 자체는 저한테 완전 저는 이제 완전 평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자체라는 이런 점에 대한 문제는 아주 크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 지금은 아니지만 제품을 신었을 때이 제품 자체의 앞부분은 되게 낮아요. 낮아가지고 이제 발을 꽉 잡아주는 형태의 그 디자인이라서 실제 발을 놓고 신었을 때핏 자체는 좀 타이트한 감이 들어서 발을 잡아주는 느낌의 효과의 디자인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끈 같은 경우 일본 제품들에 대해서만 특징적인데요. 끈을 넣는 방식이 보시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게 되거든요. 보통 유럽이나 다른 나이키 제품들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넣어가지고 끈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바깥쪽, 안쪽으로 끈을 넣어서 고정을 시키면 실제 플레이하거나 끈을 이제 풀로 움직일 때이 끈에서 이렇게 고정된 이 방향이 이 축구화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본 브랜드 축구화에서는 대부분의 축구화에 끈을 넣고 빼는 방식이 이렇고, 그리고 또 끈의 소재를 또면 소재 정도를 써서 마찰력 있게 만들죠. 이제 마찰력 때문에 이제 움직이면서 고정력이 더 생기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런 기능으로 이렇게 끈을 만들어낸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터프화 자체의 경량성, 이걸 주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메쉬 소재가 쓰였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중족부 인사이더와 이 바깥쪽 부분에는 말 그대로 메쉬의 소재가 쓰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축구화에 대한 무게를 좀더 가볍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이제 깔창을 빼서 보게 되면 이 안쪽에는 이 미드솔에 포른 소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따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미드솔 전체에 포른을 공급했는데, 여러분이 나이키 그런 이제 인솔에서 만져보는 포른솔 이거 폭신폭신한 그 느낌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드솔 자체에 어느 정도 충격을 주기 위해서 포른을 만들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딱딱하게 약간은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이 부분을 사용하면서 신발 자체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말 그대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을 느꼈을 때 가장 첫 번째 좋았던 건핏 자체가 워낙 마음에 들었다는 거. 제 발을 잘 잡아주면서 이 그리고 중창에 대한 그리고 이 고전적인 그 아웃솔 부분의 그립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고전적이고 좀 옛날 형태이기 때문에 무겁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생각과 이 그립이 잘 잡힐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두 가지 정도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 실제 그립이라든지 이런 걸 안정감은 다른 제품 못지않게 뛰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좀 이렇게 미드솔 자체가 마음에 들었던 건 나이키 제품 이런 거에 비해서는
느끼는 게 항상 좀 이렇게 좀더 낮은 형태의 풋살의 느낌이라 이 발을 좀좀더그 지면에 대해서 발이 좀더이렇게 낮게 형성이되기 때문에뭐플레이할때나공을만질때그런느낌들이제가포스터터치할때그런게훨씬좋았어요그래서사실다른인터넷에리뷰나다른분하는거봤을때느꼈을때뭐많은공감되는부분들은저도똑같이느끼는부분이었죠이완전이제품자체의기능적인모든포커스가풋살이라든지공을다루는그런이제미니게임사이즈보통5대5대이게임을말하는거죠그런데맞춰져있다보니까실제로이제저는큰경기아니라미니게임을할때도좀편함을느꼈고큰경기할때는사실은좀이제큰스터드가긴축구화를신는게훨씬더플레이자체에편하거든요그런경기에서도뭐나름유용하게썼던것같아요이제좀단점을말해보자면저같은경우에는이걸신었을때필연적으로선택할수밖에없었던게트루삭스를선택했어요이유가뭐냐면이쪽중족분까지잡아보는건좋은데1카운터의마감이그러니까부직포형태도아니그냥일반좀천으로돼있어요메쉬형태의천으로근데이부분이문제가되는게뭐냐면일반양말폴리에스터양말축구양말신으면이부분이말려가지고미끄러워가지고계속올라오더라고요뒤축이그래서제가선택했던게트루삭스를선택해서그나마신었을때이부분에올라오는마찰이생겨서좀고정되는역할이있더라고요그래서저같은경우는이축구화를신을때는트루삭스를이제착용을해서저한테맞는그런축구화사이즈에좀밀착감을줄수있게이부분을고정시켜서좀신는그런케이스의신발입니다그리고사실제가이제고른이캄피나스 TF3 같은경우는합성가죽이에요합성가죽을선택한이유가뭐냐면아침에운동나갈시간이여름이나보통이때새벽이거든요그러면그때물기가많기때문에그물기라든지사용하는측면에서좀골랐던게많고요물론천연가죽도지금은코팅이나이런것들이가운데서나오지만여러가지로수명이나그냥좀가죽의상태라든지물에닿는걸생각했을때그냥저는이런선택이합성가죽을선택을했던거고그리고가장좀제가고려했던게제발에서좀땀이많이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이합성가죽을좀선택해가지고관리하는차원에서그런걸많이선택을했던것같아요전체적으로이축구화에대해좀이야기를하자면일반적으로나오는축구화보다풋살화의전문브랜드로서만들어낸신발이기때문에실제로이제풋살이죠기본적으로는카페트형태의그라운드와IC 그러니까콘크리트형태의농구장같은형태의그런그라운드의좀환경에맞춰있다보니까일반적인여러분이느끼는풋살화보다는좀더낮은감이있어요근데그낮은감같은것자체가불편함보다는좀이제공을좀더밀체적으로만질수있고컨트롤하기위한이제이제품의장치라고생각을해요실제브랜드가자체에들어가서보더라도풋살화자체의중요한부분을발바닥을사용해서공을컨트롤하는부분이라고명시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제품의포커싱이맞춰져있는부분은그런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맞게잘만들어진축구화라고좀생각이듭니다대신에이런부분의축구화의풋살화가아니라일반축구화에좀그런생각을하셨다면그런부분은다를수있지만좀무릎에무리가가신분들이라든지좀안정적인플레이공터치를좀더여유잘그리고좀더편안하게하고싶으신풋살을선택하시는분들에게는이런선택의축구화자체가나쁘지않을거라는생각이좀듭니다그래서이제품에대한거말그대로풋살화를위한기본적인기능들이충실하게잘갖춰져있고만들어져있는축구화가아닐까라는생각에서뭐여러분들이혹시라도기회가된다면이런축구화도한번경험해보실수있으셨습니까